2021년 7월 어느 날 비가 갑자기 엄청 내렸다. 아, 우산도 없는데 머리며 옷이며 진짜 온통 비를 맞았다. 하지만 이럴 때 이렇게 비 오는 날 먹으려고 준비해 둔 게 있다. 언뜻 비가 내리는 소리 같지만 이건 맛있는 라면전을 만드는 소리다. 안주 만들 재료가 딱히 없어도 라면 하나만 있으면 오케이다. 모양은 좀 영 그렇지만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 라면전과 함께 마실 오늘의 주인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곰표 막걸리다. 근데 요거 상표가 좀 특이하다. 표문 이렇게 읽히는데 뒤집어서 보면 곰표. 막걸리는 좀 올드하고 좀 그저 그렇다는 인식을 뒤집는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다던데 볼수록 디자인이 너무 귀엽다. 이 막걸리는 한강주조와 곰표가 만나 만들었다. 구입하는 방법은 검색창에 곰표 막걸리라 검색을 하고 가장 위쪽에 보이는 파워링크 쇼핑몰에 표문 막걸리라고 보이는 것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구매를 할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로 또 연결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 요거는 4병을 세트로 18,000원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아무 때나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요 막걸리는 밀누룩의 다양하고 풍부한 향미와 쌀 본연의 단맛이 잘 어우러진 육도 막걸리 라고 한다. 유통기한은 30일. 생각했던 것보다 길다. 요거 처음에 배송이 왔을 때는 딱 봐도 아 표문 막걸리구나 하는 그런 박스에 담겨져서 왔다. 박스 안에는 맨 위에 안내 종이하고 뭐 스티커 요런 게 들어있었고 그리고 그 안쪽에는 주인공인 막걸리가 들어있다. 근데 완전 놀라웠던 게 맛있는 냄새 난다. 냄새가 진짜 너무 좋았다. 원재료명을 딱 봐도 진짜 정직하고 깔끔하게 들어있는 게 눈에 보이고 인공감미료 무첨가라고도 딱 나와있다. 그래서 진짜 완전 기대기대 하면서 오픈을 또 해보니 탄산이 없다. 색깔은 약간 요구르트빛이 연상이 되는 그런 곰표 막걸리. 이제 설명은 그만하고 얼른 준비한 안주랑 먹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입니다. 오늘은 색다르게 오프닝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조금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찍어봤어요. 좀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네. 미리 앞에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먹으면서 맛에 대한 자세한 리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배송 받았을 때부터 냄새가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맛있는 요구르트 냄새? 그래서 음료수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아, 박스 오픈하자마자 진짜 먹어보고 싶어. 막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약간 설명 같은 걸 봤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날짜가 좀 지날수록 단맛이 조금 더 적어진다고 했어요. 드라이한 맛이 좀 더 많아진다고. 냄새도 그거보다는 약간 막걸리 같은 냄새가 나요. 살짝. 그래도,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맛있다. 맛있어요. 되게 여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맛이에요. 달콤, 새콤한 그런 맛도 나면서 뭔가 상큼해지는 그런 맛이에요. 근데 얘 탄산이 없어가지고 탄산 있는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색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맛있다. 근데 그러면은 얘가
언제, 어느 시점에 먹는지에 따라서 맛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처음 왔을 때는 맛을 모르는데. 사실은 제가 이네병 중에서 한 병은 지난번에 이제 리뷰 전에 한번 먹어봤었어요. 아, 제가 막걸리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 뭔가 이렇게 확 뭐라고 표현할, 딱 그렇게 하기가 어렵긴 한데, 일반 정통 막걸리보다는 확실히 캐주얼한 느낌이긴 한것 같아요. 좀더 가벼운 느낌이고, 좀 더, 그 막걸리 특유의 그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달까요? 그리고 그 전에 먹었을 때는 약간 좀 담백한 그런 느낌들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고 부드럽고 담백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확실히 좀더 시간이 지날수록 드라이해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막걸리 특유의 향이나 맛이 좀더 강해지면서 약간 달고 새콤하고, 전 약간 그런데. 그 드라이해졌다는 게그 막걸리 특유의 끝맛에서 약간 드라이한 그런 느낌이 사실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 게 약간 첨부가 된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4병을 구매를 해야 되니까 시점별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다. 그쵸? 그리고 이 병이 너무 귀엽잖아요. 확실히 얼마 없어. 한 병에는 이렇게 작은 것도 처음 봤어요. 이게 두장 끝인데? 두장 끝? 네. 사이즈가 아쉽습니다. 아, 일단 안주를 제가 라면 전을 만들어 봤어요. 저희 집에 파가 지금 딱 대파가 딱 떨어져 가지고 파도 없고 모짜렐라 치즈가 없어 가지고 체다 치즈로 했거든요. 맛은 있네. 밖에 비 온다. 빗소리가 나네요. 사실은 제가 촬영하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오늘 먹는 거 촬영하느라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어머, 아까는 약간 요구르트 색깔이었는데 지금은 살짝 더 우유 빛깔에 가까워졌어요. 아무래도 촬영하면서 덜 섞인 부분이 있었나 봐요. 또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확실히 완전히 다 섞여 있는 그 아랫부분까지 다 섞여 있는 이 부분은 더 진한 느낌이 나고 더 부드러운 느낌? 더그 담백한 듯한 그 맛이 진짜 많이 느껴져요. 맛있다. 네, 진짜 맛있어요. 그니까 되게 무거운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되게 발랄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추상적인 느낌이죠. 뭔가 근데 너무 달지는 않거든요. 너무 달면 사실 그것도 별로예요. 그 적절하게 달면서 새콤하면서 이런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뭔가 입안에 닿았을 때뭐 크게 거부감이 들거나 뭔가 이렇게 팍 튀는 느낌이 없다 그래야 되나? 막걸리를 처음 입문하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면전을 일반 다른 라면보다 이 틈새라면 괜찮네요. 되게 매콤해서. 무섭게 와요, 비가. 목 넘김이 정말 부드러워요. 진짜 약간 음료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막걸리 이런 느낌이 좀 적어요. 와, 근데 곰표 맥주는 진짜 제 취향이 아니었는데.
사실 이막돌리는 이런 안주, 자극적인 안주랑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고, 아니, 너무 맛있고, 지금 먹고 있으니까, 사실 안주가 없어도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막걸리예요. 얘 자체로 너무 맛있어서. 대중적으로 되게 많은 분들이 좀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막걸리,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막걸리,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냥 맛을 즐기는 사람이지 뭐 그렇게 막 깊게 생각하고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어설프게 리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인 리뷰로는 약간 시점마다 다르다는 그 말은 정말 맞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오픈을 하느냐에 따라서 맛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 전에 맛은 약간 더 담백한 맛이었고 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었고 약간 그랬어요. 단맛은 그렇게 달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오히려 저는 약간 그 일반 막걸리의 맛이 조금 더 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배송받고 얼마 안 돼서 먹으면 그런 진짜 막걸리의 그런 특유의 맛이 적게 날 거고, 나는 그런 맛이 오히려 나는 게 좋아하면은 좀더 이후에 물론 유통기한 안에 네 그렇게 드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점 중에 하나가 가격이던데 사실 네 병에 그 가격이면 사실 좀 비싸죠. 비싸죠. 비싸긴 비싸요. 자주는 못사 먹을 것 같고 되게 이벤트성으로 어쩌다 한 번씩은 진짜 사 먹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약간 이거는 병 패키지도 너무 예뻐가지고 선물하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막걸리. 나 막걸리 좀 아저씨 같고 별로야. 그런 분들한테 한번 먹어봐 하고 들여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머. 곰곰곰곰곰이 왔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곰. 곰곰곰곰 곰이 에이 쟤네 곰 곰곰곰곰이 왔어요. 아빠 곰 오늘도 날씨다. 저는 팔을 들지 않겠습니다. 야, 통 진짜 예쁘다 이거. 우유 맛날것 같아. 내가 저번에 곰표 맥주 한번 사와가지고 잘 흔들어야 돼. 조심히 따야 돼. 탄산이 없어? 막걸리에? 어우 냄새 씨. 저는 막걸리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 나는 정종 냄새가 나지? 또는 맛더 신맛이 있네. 베리 굿. 막걸리 같지가 않아, 솔직히 나는. 뭐 여타 저번에 말배구 막걸리도 먹어봤고 옛날에 뭐 아빠 때문에 서울 막걸리 이런 것도 먹어보고 몇번 했는데 자기 때문에도 그 동동주인가 이렇게 따라 먹는 거 그런 것도 먹어보고 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좀 막걸리 같다는 느낌은 조금 덜해. 나또 탄산 조금 있네. 느껴지긴 하네. 시원하네. 시간이 지날수록 생긴대. 살짝 느껴지긴 한다. 일단은 막걸리 좋아하는 분들은 뭐 좋아할 것 같아. 뭐 부담 없이 내가 볼 때는. 탄산이 없어서 밍밍할 수 있다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특유의 술맛이 있어. 나는 막걸리에 대해서 확실히 뭐 이렇다 저렇다는 잘 모르겠지만 매력은 있는 그런 막걸리인 것 같아. 나는 막걸리 싫어하니까 10점 만점에 한 2점인데 그 여태까지 내가 먹었던 막걸리에 비하면 약간 동동주 같은 느낌이 있어. 막걸리보다 그런 동동주 같은 느낌이. 나는 동동주는 나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막걸리 그나마 중에서. 그래서 이것도 먹었을 때 내가 지금 계속 먹고 있잖아. 그 막상 나쁘지는 않다는 거야. 그래서 한 10점 만점에 그냥 막걸리로 따졌을 때한 7점 정도 주고 싶어. 내가 먹었던 막걸리 중에서는. 아무튼 뭐 이거는 그래도 가끔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막걸리를 먹어야 될 자리에서는. 뭐 괜찮,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우루사, 아, 우루사가 아니지. 곰곰곰곰. 줄지 않게.